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뿐만 아니라 도심 출근길도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성탄절 연휴 기간 관광객 발길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도 폭설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 울상을 지었습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인근 도로,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 여러 대가 서 있습니다. 사이에 승용차, 택시가 뒤엉켜 도로가 아수라장입니다. 삽으로 쌓인 눈을 퍼내보지만 언덕길에 차 바퀴가 헛돌며 속수무책입니다. 한방눈이 쏟아지는 제주시 버스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제시간에 오지 않는 버스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자차를 이용할 경우에 사고 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도착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객이 가득 찬 버스가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정류소마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못하는 손님들도 많아. 다음 차로 오라고. 폭설이 내린 제주에 제설차 30여 대가 투입됐지만 쏟아지는 눈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도로에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와버려가지고 제설은 계속 하고 있는데도 감당을 못해서 차들이 계속 수행해버리니까 거기서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거든요. 기상 악화로 하늘길이 8시간이나 끊기면서 성탄절 황금 연휴를 기대한 관광업계도 울상입니다. 관광객과 송년 모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오늘 예약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아침 먹고 나니까 예약들이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나마 한 건이 여기 호텔에 계신 분이 한 팀이 오신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관광협회가 예상한 성탄절 연휴 나흘간 제주를 찾을 관광객 수는 13만 명. 하지만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되면서 연휴 첫날인 오늘 실제 입도객은 만 명도 채 안 돼 예상 3만 2천여 명을 크게 밑돌 전망입니다. 1m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한 한라산은 성탄절 연휴 기간 모든 탐방로 출입이 통제돼 겨울 산행을 기대한 등산객들도 아쉽게 발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면희입니다.